구독해주세요. 구독 먹고 살기 힘들어요. 시청자분들, 오늘은 좀 약간 고민 상담 같은 거 해보세요, 저한테. 뭐, 요즘에 본인의 고민. 아프리카의 좀 장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익명성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해보세요. 별풍선 중독이라 고민돼요. 별풍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자기가 힘들지 않는, 무리하는 선에서 그냥 즐기는 식으로 별풍선 쏘는 거는 괜찮은데, 무리하면서 별풍선 안 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열흘 못해. 너무 딱 채팅 치는 게 고등학생 수준인데 나 코 묻은 돈은 안 받는다. 고민 상담은 BJ는 팩폭을 날려. 근데 막 나는 고민 상담, 나도 내 친구들이 막 나한테 고민 상담하고 그럴 때 나는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입에 발린 소리는 다 잘 될 거야, 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말을 하죠. 뭐해, 변하는 게 없는데. 썸 여자 두 명 다 좋은데 어떡하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같으면 본인을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형, 저 학교에서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는데 음악이 좋긴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걸 알기에 그냥 공부해서 회사 다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지방에서 서울 와서 학교 다니고 있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음악이나 이런 쪽은, 예술 이런 쪽은 1등 아니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왜냐면 제 동생도 음악을 하니까. 본인이 교수님이 될 능력이 있으면 계속 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회사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남들보다 일찍 자리 잡는 거. 왜 대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했냐면, 물론 재미없어서 자퇴한 것도 있지만 차라리 여기에 4년 동안 시간 보낼 바에는 남들보다 4년 일찍 성공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했거든. 형님, 형은 학교 그만두고 어떻게 취업했어? 나는 원래 학교 다니기 전에도 계속 DJ를 하고 있었었어. 계속 그 일을 했지. 클럽에서 음악 들고, 나이트에서 음악 들고. 여자친구 알고 보니 밤일을 하는 여자였는데 알고도 계속 사귀었는데 결국 헤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납니다. 저도 밤일하는 여자를 만나봤는데 뭐 직업이 문제될 게 있나? 일을 하면서 본인만 처신을 잘하면 되거든요. 그 여자만, 그 여자가 똑바로 행동하고 본인은 의심병에 안 걸리면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세상에 나쁜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면. 다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